기다려! 안 돼! 선심이 오빠를 데려갔어. 깨어난 후 혼자 밖을 떠돌다가 두 달 전 널 만난 거지. 이곳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낯선신이 너희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야? 난 피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야. 몬드성 주변에 거대한 드래곤이 출몰하고 있어. 너희들도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좋을 거야. 저길 봐, 저건. 겁낼 것 없어. 내가 돌아왔어.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. 날씨가 왜...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. 넌 우리의 친구일까?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? 단장 대행, 데리고 왔어. 우리의 목표는 네 곳에 버려진 사단 가운데 세 곳이. 세 곳만 선택한 이유는 모두 알고 있겠지? 동풍의 용, 남풍의 사자, 북풍의 늑대, 서풍의 매. 주축의 IQ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.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어. 몬드에 대한 원한, 원한의 눈물로 마린으로 변한 거야. 폭마령이 산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. 되도록 빨리. 그리고 이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? 뭐야, 마스코트보다 못하잖아.